피토 단백질 검사들, 알파피토 프로테인이죠. 초음파 검사 외에도 새로운 산전 검사들은 대부분 다운증후군을 진단하는 목적으로 개발됐으며, 기존의 어떤 검사가 신뢰성을 상실하면 즉시 다른 새로운 검사 방법이 개발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단 검사들 중 어느 것도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 매년 영국에서는 양수천재 검사가 약 3만 건씩, 육모 검사가 3천 건씩 행해지고 있지만 다운증후군 태아를 찾는 비율은 20%에도 못 미친다. 새로 태어나는 다운증후군 아이의 약 70%가 검사를 받지 않은 젊은 산모들이 악인데, 이것은 다운증후군이 상대적으로 고령인 산모에 필요한 난자의 결과라는 찬물에 끼얹는 것이다. 영국 같은 경우는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이 생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또못 받는 경우가 좀 있었겠죠. 사실 의학은 다운증후군 아기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검사들, 보통 양수천자 또는 알파피토 단백이 다운증후군을 찾아내지 못하거나, 또한 태아가 다운증후군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도 부모들이 낙태를 하지 않는 결과일 것이다. 기형이나 지체아동이 태어나는 가장 큰 위험은 진단검사 그 자체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일지도 모른다.